내년 신차 경쟁 더 뜨겁다. 눈여겨볼 모델은? 박기락 기자 새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 변경 모델을 포함해 총 20여 종의 신차를 출시할 전망이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SUV부터 대형 세단, 친환경차까지 다양한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자동차 매수를 견인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활성화 대책 부재로 메이커들은 신차의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1월 신형 벨로스터로 첫 포문을 연다. 벨로스터는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은 모델이라 단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 라인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재기에 나선다. 2세대 벨로스터는 그동안 지적됐던 부족한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석 쪽에 문이 1개, 조수석 쪽에는 2개가 달린 1+2 도어를 유지하면서 카파 1월 4일 가솔린 터보와 감마 1월 6일 가솔린 터보 등 2개의 가솔린 엔진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변속기는 7단 DCT가 탑재된다. 향후 운전의 재미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1월 6일 가솔린 터보 모델에 6단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 소렌토에게 판매량이 밀려 자존심을 구긴 산타페도 새 옷을 갈아입는다. 현대차의 간판 중형 SUV 산타페는 모델 노후화로 형제 모델인 소렌토에게 올해 판매량에서 2만 대 이상 뒤져있는 상태다. 2월 출시 예정인 신형 산타페는 앞서 코나에서 선보였던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주행 등을 위로 올리고 헤드램프를 아래로 내린 분리형 헤드램프는 향후 현대차 SUV의 전면부 디자인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제네시스에 탑재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H트랙과 함께 기존 모델보다 보다 덩치를 키워 대형 SUV 시장까지 공략할 전망이다. 신형 산타페에 맞서 한국GM은 에퀴녹스로 응수한다. 내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인 에퀴녹스는 캡티바를 대체할 중형 SUV로 꼽힌다. 한국GM은 에퀴녹스의 국내 생산과 수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상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수입이 유력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에퀴녹스는 200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 세 번째 풀체인지 모델이 미국에 출시됐다. 차체 외관 크기는 산타페와 르노 삼성의 QM6보다 작지만 실내 공간을 가르는 휠베이스는 2725mm로 산타페, QM6보다 길어 중형 SUV 시장에서 경쟁할 전망이다. 내년 출시될 또 다른 수입 OEM 모델로는 르노 삼성의 클리오를 꼽을 수 있다. 당초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유럽 현지의 높은 인기 탓에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내년으로 출시를 미뤘다. 클리오는 무주공산에 도전하는 모델이다. 해치백 모델로 현대, 기아차가 신형 액센트와 신형 프라이드의 국내 출시를 포기한 탓에 소형 세단 시장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갈 차종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4세대 클리오는 900cc, 1200cc 가솔린 터보 엔진과 1.5dci 디젤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3세대 모델에 비해 축거를 늘려 소형 차급임에도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기아차는 높은 가성비에도 제네시스 EQ900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한 K9의 풀체인지 모델을 준비 중이다. 3월 출시가 예정된 신형 K9은 G80과 EQ900 사이에 애매한 포지셔닝을 떨쳐내고 EQ900과 같은 급으로 경쟁에 나선다. 파워트레인도 V6-3 3L 가솔린 터보 V6-3 8L 가솔린, V8 50L 가솔린까지 EQ900과 같은 라인업으로 구성되며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다.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 지포 렉스턴을 기반으로 만든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를 출시한다. 픽업트럭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 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쌍용차만이 유일하게 보유한 라인업이다. 길이 5mm의 숏보디와 4mm 롱보디까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렉스턴 스포츠에는 지포 렉스턴에 장착된 1L 디젤 엔진과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도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차 출시가 이어진다. 현대차가 1번 충전으로 58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춰 선보이는 한편, 올해 선보인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버전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코나 전기차는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인 1회 충전 시 380km 주행을 목표로 개발될 예정이다.